Hello and welcome to K-Juke Box, where you can learn more about Korean musicians. I'm Jinju from WhatsApp, and I will meet talented musicians on your behalf and tell you more about their music and activities. Are you ready? Then let's kick off K-Juke Box right now. This man is full of passion and love for music. He is busy as a singer and as a DJ. It's the attractive musician 구준혁. Let's meet him and learn more about his love for music.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쇼비즈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쇼비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DJ 구준혁입니다. 구준혁, also known as DJ Koo, isn't afraid of undergoing changes and is active as a dancer, singer, and a successful DJ. He's a member of the duo group Clone, which was extremely popular in the 1990s. But now he's better known as DJ Koo, who delights the ears of many clubgoers. Wait no longer, everyone. You can groove to his DJ skills by finding out more about his new single, which he released as a DJ. And we can find out about the future goals as a multi-entertainer. Get ready to meet DJ Koo, 구준혁 on this week's K-Jukebox. 되게 오랜만에 앨범을 내셨는데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도 궁금하거든요. 계속 DJ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DJ EDM 음악 만들려고 하다가 이번에 또 새로운 음악도 만들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정말 90년대 때 인기가 어마어마하셨잖아요. 네네네. 아마 요즘 어린 친구들은 아 클론 하면 딱 그 위력을 잘 모를 수도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전혀 모르더라고요. 클론. 그러니까 제 주위, 저는 얘기 안 하지만 제 네. 주위 동생들이나 친구들, 야, 이 형이 누군지 알아? 네.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애들이 모르는데요. 야, 클럽 몰라. 모르는데요. DJ 쿠. 네. 아, 그분이세요. 네, 그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클론 이제 옛날 춤을 저희끼리 연습도 하고 네네네. 옛날에 방송도 한번 했었어서 연습을 해봤는데 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정말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진짜 네. 살이 쭉쭉 빠져요. 저희 막내가 쳐도 힘들어하는 춤들인데 네. 뭐가 제일 힘드세요, 그래도? 그 춤 중에 난이라는 노래가 제일 힘들죠. 아. 난이라는 노래가 제일 찐 댄서블하고 전주 까딱 잘못해서 이 힘 조절을 못하고 추잖아요. 뒤에 못해요. 전주 8마디인데 네. 전주 8마디인데 그거 정말 힘차게 하고 나면 네. 그 다음에 못해요. 춤만 추는 댄서들도 못하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노래도 불러야 네. 되는데 큰일 나요. 힘 안배 잘못하면. 아, 근데 워낙에 정말 오랫동안 계속 꾸준히 몸매 관리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이러셔서 그런지 네네. 정말 막 이렇게 나이를 드시는 걸 정말 실감을 못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드려 감사하지만 지금 저 상태가 예전 같지 않아서 제가 자신이 없네요. DJ Koo is active not just here in Korea but all over the world. He prepared something special for the global EDM fans. It's DJ Koo's single album titled Best Night of My Life. His experiences as a DJ stands out through this album, which has several genres in it. 이번에 오랜만에 앨범 나오셨는데 특별히 이렇게 일렉트로니컬한 뮤직을 DJ로서 앨범을 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제가 DJ를 시작한 지 한 벌써 거의 10년 돼요. 네. 근데 DJ를 시작하면서 보니까 왜 해외 DJ들을 저렇게 많은 개런티를 받고 한국에 오나 네. 봤더니 자기네들 음원을 만들더라고 자기네들이 그래서 네. 아 나도 저걸 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DJ를 시작하면서 미디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미디 공부도 벌써 한 지 10년 돼서 네. 이제는 제가 좀 만들어서 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번 앨범이 처음부터 끝까지 구준혁 씨 손을 안 거친 게 없다고 들었는데 네, 뮤직비디오서부터 뭐 음악도 당연히 다 직접 만드시고 네네네네네. 네, 앨범 커버 이런 것도 다 참조하셨다고 네. 들었는데 제가 대학교 전공을 미술을 하다 보니까 네. 미대 나온 남자입니다. 아.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했던 뭐 작업들은 전부 다 자켓 디자인은 제가 전부 다 했고 네. 이번 앨범은 항상 클러버들이 갈구하고 있고 너무 원하고 있는 새로운 댄스 뮤직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네. 거기에 발맞춰서 만들게 된 싱글이고요. 제목은 Best Night of My Life이라는 우리의 최고의 밤을 만들어보자라는 네. 의미로 뉴욕에 있는 정말 노래 잘 부르는 보컬리스트 애슐리 자나라는 분과 함께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Kujuna was very famous in the past as a dancer and a singer. He's now in his second prime as a sought-after DJ. Music has always been a part of his life, and he spent his young days with music. And that's why Kujunyab is well-loved by the public for his music. What does he think is the attractive qualities of DJ Koo and Kujunyab? 이제는 진짜 근데 Kujunyab이라는 이름보다 DJ Koo라는 이름이 우리한테 더 익숙해지게 되었는데요. 네, 사람들이 DJ 하면 DJ Koo지 라고 이렇게 딱 단번에 떠오르잖아요. 고맙죠. 네. 네. 감사하죠. 그럴 네. 수 있는 본인만의 매력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들과 차별화된 나만의 뭐 디제잉 플레이라든지 제가 댄스 뮤직만 해왔고 네. 그리고 춤을 추던 댄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만이 가지고 있는 흥이랄까 그런 게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막연한 자신감이 시작도 했고 네. 그런 게 약간 적용이 되는 것도 있긴 있는 것 같은 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보지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약간 리스펙? 좀, 아, 저 사람은 뭐, 오래 한 사람이니까, 네. 댄스 뮤직 전문가적인 느낌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클럽에서 공연하시면, 이렇게 술 드신 분들도 많으시고, 흥이 넘치는 그럼요, 분들이 그럼요.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아직까지, 아, 이분은 잊을 수가 없다 하셨던 기억에 특별히 남는 관객분이 있으셨나요? 아, 술을 많이 드셔서? 네. 저한테 뭐를 하나 던진 적이 있어요. 플레잉을 하고 계시는데 네네. 공 같은 건가 뭐 이거 던졌었어요. 근데 이게 음악 틀다 맞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저희 매니저가 딱 봤어요. 네. 그래서 그 친구를 끌어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 끝나고 내가 물어봤어요. 네, 왜 그랬는지. 왜 그랬냐고. 네. 그랬더니 너무 좋아서 그랬다는 거야. 아, 너무 흥에 겨워서. 네, 너무 흥에 너무 흥이 반가워서 던졌다니까.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악수하고 네. 아 근데 진짜 에피소드가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클럽에서 공연을 많이 하시면 네. 안 그래도 좀 취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죠. 재밌는 일도 많고 네. 막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막 어떤 여성분들은 너무 신나고 재밌으니까 제 옆으로 올라와서 막 이러고 싶잖아요. 네네. 그래서 무대 가지고 하시다가 이제 여성분들은 특히 그런 장난 많이 하시잖아요. DJ가 있으면 아 저도 DJ 해요. 그래서 막 이런 아, 네네. 제스처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러면서 진짜로 그걸 건든 거예요. 아.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네. 음악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음악이 막 튀고 막 그런 적. 근데 솔직히 무대에서 제 공연인데 그랬을 경우 제가 화가 나잖아요. 그죠. 뭐라 그럴 수도 없고. 네. 신이 나서 이렇게 하는데. 네. 그냥 야, 빨리 내려가 달라고 뭐 이런 적도 있고. 좀 곤란한 경우가 있죠. 되게 많이 공연도 다니시고 그러셨잖아요. 네네네. 어디서 공연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특히 아시아 쪽에서는 뭐 자카르타,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대만, 태국, 특히 괌. 아. 괌은요 미국령이잖아요. 네. 괌에 놀러 가면 젊은 분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현지에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뭐 미국에 있는 마이애미, 뉴욕, LA 뭐 이렇게 가봤어요. 괌이 제일 인상 깊었던 나라이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면... 괌하고 네. 마이애미. 마이애미는 되게 떨었던 곳이고. 네네. 그냥 무대가 좀 약간 큰 자리였어서 그러셨던 건가요? 아시아 무대는 좀 서봤잖아요. 네. 진짜 서양인들이 네. 쫙 있으니까 네. 약간 떨리죠. 어떠셨어요, 관객분들의 반응은? 더 호응적이긴 해요. 외국분들이. 외국분들이 훨씬 더 오픈마인드니까 네. 동양인이라 아니다 뭐 이런 거 상관없어 네. 없어 해주시는 것 같고 음악만 잘 틀면 좋아가지고 넘쳐주시고 가수도 오래 하고 네. 그래서 무대 경험이 되게 많은 저 있지만 네. 정말 너무너무 떨려서 네. 떨리셨다는 네. 게 믿기지 않는데 긴장했던 네.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생각보다 호응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 싶었던 나라도 있을 것 같은데 중국? 아 그래요? 중국 분들은 아직 이렇게 춤을 많이 안 추세요. 아 같이 이렇게 흥을 내는 거를 약간 네, 아주 소극적이신 편이에요. 테이블에 막 거하게 술상을 차려놓으시고 네. 되게 비싼 술들로 막 네. 이만한 것을 시켜놓으시고 그냥 서서 이렇게 서로 그 막 게임 하시더라고요. 주사위 게임, 술 먹기 플레잉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리고 막 술만 드시고 내가 잘 못했나? 내가 오늘 잘 못하는 것도 이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Kujinyeob, also known as DJ Koo, is a true artist who never forgets his original intentions and keeps challenging himself. He did a collaboration with top-notch band YB, shows new performances every time, and leads the EDM culture here in Korea. What kind of a future does he dream of? 그 요즘에 많은 DJ분들이 나오시고 활동도 많이 하시고 이제 아티스트분들이랑도 콜라보 앨범을 많이 내고 계시잖아요. 네. 뭐 진짜 예를 들어서 CL 같은 분은 뭐 같이 DJ분이랑 같이 앨범도 내고 네네, 곡 작업도 하시는데 뭐 이런 같이 하시는데 혹시 DJ 쿠님께서도 네. 그런 계획을 하고 계신지 아 그럼요 저도 네. 뭐 저랑 해주면 고맙죠. 저랑 해주면 고맙죠. 네. 어, 저도 뭐 CL랑도 하고 싶고 네. 어, GD분이랑도 하고 싶고 해주면 고맙죠. 네, FX 분들 노래도 하신 거 봤거든요. 네, 그거는 제가 그냥 리믹스만 네, 했었죠. 리믹스만. 네. 많은 분들과 콜라보해서 네. 많이 해서 좋은 음악 많이 계속 만들고 싶고요. 네. 노력을 많이 해야죠. DJ 쿠로서 나만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직도 EDM 시장이 작아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시아가 아직 작기 때문에 좀 더 커질 때까지 저도 저 개인적으로도 욕심이 있어서 더 열심히 할 거고 DJ 우리나라 DJ들도 DJ 음악을 잘하고 DJ도 잘하지만 DJ만 했잖아요. 네. 가요 쪽과 이쪽 시장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쪽 시장에서 왔고 또 DJ도 하고 있고 하니까 이 두 시장을 어떻게 잘 접목시키는 다리 역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제가.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다리 역할을 좀 잘해서 시장을 좀 키워나가는 한국 EDM 시장도 키워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새해에는 또 새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보시고요. 다시 도전해보시고요. 그리고 저도 열심히 다시 2016년 한 살 더 먹었지만 더 열심히 새로운 길로 가도록 노력하고 도전하는 DJ가 될 테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Join me again next week on K-Jukebox.